샬롬, 오늘 말씀은 외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증거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배경을 뛰어넘지만, 그러나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합니다. 근데 그 열정과 배경이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받는데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도 좋고 다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중요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때 주변의 가나안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려는 계획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백성들도 40년 가까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즉,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막아낼 준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에 여리고의 사람들은 더 놀래서 문을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즉, 전쟁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기습 공격이죠.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새벽에 공격해서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을 때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정말로 허다하게 사람들의 전쟁사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미암아 이 말씀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정말 건너올 수 없는 그리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홍수의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이 갈라지며 넘어오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더욱더 놀라서 최고의 경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내가 판단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너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겠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안하라, 축복을 주겠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수없이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받느냐가 오늘 여호수아와 우리의 모습에서 대조가 됩니다. 최고의 경계 수준에 정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선포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전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주의를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아라. 성주일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지는 않죠. 역대까지 인류 역사상 그냥 성주일을 돌았다고 성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고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예배의 모습을 먼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들이 양각나팔, 소리죠. 찬양이죠. 찬양하면서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앞에서 걸어가면서 찬양, 악기로 찬양하며 나갈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성을 한번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아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과 전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처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의 하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이제는 나팔을 불라 할때 하나님의 종이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성벽아 무너져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 순종, 그리고 헌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이 무너진다고 해서 성이 완전히 점령된 건 아니죠. 이제는 난공불락의 성 때문에 그성 안으로 침략을 못 하는데 성이 무너졌으니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처절하게 순종한 이후에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증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에 따라서 실천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졌습니다. 자기가 믿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모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순종하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산장을 들고 양각나팔 들고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 어려운 믿음의 헌신이죠. 그 있는 사람들이 활로 쏘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죽겠습니까? 양각나팔을 들은 사람,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활과 칼과 창에 타겟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도 대단해요. 그들이 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장한 채로 어떨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최선의 간구를 하면서 예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그 앞에서 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스를 주는데 프로텍션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보호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마음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으니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먼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외치라 할때 외치라.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이와 같은 종류의 약속을 듣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를 당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각 나팔을 부니까 적들이 어떻게 해서요? 양각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고 높습니다. 다 듣게 됩니다. 오고 있는 걸다 알아요. 언약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장병력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할때 말씀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리고 후군들과 제사장들을 호위하라는 것입니다. 프로텍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를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목회자를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악한 사단과 마귀들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교회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보호할 준비,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뒤를 따르고 나가 호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의의 흉배를 들고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중요한 것은 침묵할 때와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지만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 외치라 하는 날 외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가 내가 기도했으니 지금 나의 방법으로 내 시간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한 성, 도른데 하루, 이틀, 3일, 나흘, 5일, 6일 이 시간이 길고 길어지면 의심과 두려움과 초점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표를 두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잠잠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할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줄 때까지 우리가 결실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는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할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또한 이때 보게 되면 믿음의 제사장들도 많은 백성들도 함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은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은 후군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드물고 희귀한 방법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육적인 전쟁보다 크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막 싸우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믿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아름답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믿음으로 하고 제가 주제를 달았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죠. 이때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때쯤 우리는 재림의 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때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6일째 동안 이게 무엇을 하는지 의심이 되더라도 믿고 인내하며 순종했는데 그런데 7일째 될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되고 준비된 이때 가서 그리고 이때도 또한 일찍부터 새벽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 밖에 내는 외침 것과 마음속에 있는 외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내게 주었더라. 무너져라. 성벽아 무너져라. 여리고 성벽은 무척 튼튼한 성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일으켜져 있는데 말 외치는 걸로 무너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하면 주실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외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외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헌신한 것처럼 무너진 성벽 안에 들어서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능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그다음 아브라함부터 440년간 그들은 지켜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때로는 인내하게 되고,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잠잠할 때 있고, 때로는 나가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입술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패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전쟁은 칼과 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승리한다는 믿음의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아직 순종하고 아직 믿음의 때에 있을 때 이미 일어날 놀라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도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